안녕하세요. 꿈역 박수뉴스입니다. 내일은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가 업데이트되는 날입니다. 그럼 자세한 업데이트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가 오픈됩니다. 아포칼립스 하드모드를 클리어하면 찢어진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 입장권 A를 획득할 수 있고요. 내일 점검 이후 히어로즈 에피소드 4 노멀 모드를 클리어하면 찢어진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 입장권 B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티켓 조합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속보를 보고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아포칼립스 하드모드를 먼저 클리어한 다음 히어로즈 노멀 모드를 클리어할 때마다 히어로즈 하드모드 입장권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아포칼립스 하드모드 한번 히어로즈 노멀모드 한번 클리어해야 한 장 준다고 했었거든요. 다행이죠? 근데 아포칼립스 하드모드를 아직 클리어하지 못했다고요? 이런 분들에게 다행인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포칼립스 하드모드가 오늘 추가 하향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좀비들의 체력이 일괄 하향 조정되며 특히 2, 3스테이지 보스들의 체력이 대거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잠재 능력의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고 하니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가 출시되는 내일을 위해 오늘 아포칼립스 하드모드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꿈녀 프렌즈도 오늘 밤 아포칼립스 하드모드 클리어에 도전하는데요. 밤 10시 30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 앞에서 진행되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회복 가능 횟수 시스템입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 팀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4회로 제한하여 0이 되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기회는 단 4번. 개치사네요. 이번 히어로즈의 엔딩은 분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등장인물과 가장 많은 대사와 가장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 출시 기념으로 스킨 및 세트가 한정 재판매됩니다. 사설 탐정 표이언과 정체를 숨긴 해커 제이는 179가스에 히어로 김준호 세트, 마용규 세트, 정예슬 세트, 홍사나 세트는 349가스에 양양궁 스킨 세트는 299가스에 상점 추천 탭에서 3월 25일 점검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180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꿈녀 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희였습니다. 오늘도 김도희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희 바이. 오늘도 긴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